자, 이 사진은 며칠 전에 작고하신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회장 사주입니다. 앞에부터 얘기하면 사주 대단히 좋은 사주죠. 물론 뭐 그동안 사람 인생을 보면 뭐 결론 나 있죠. 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주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경금이 수월에 금왕 지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공기 무토가 그대로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물론 술중에 신금 신정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투관된 게 신금이 투관됐는데 신금이 무토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한데 왜? 금왕지질이고 비경급적인 격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편인격을 쓰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신을 제가 추정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편인격 사주들이 재승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재승이 강하느냐? 안 강해요. 편인격에 재승이 강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그동안 임상을 해보면 인성격들은 재승이 없을수록 사주가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업부에서 얘기하는 신왕 제왕해야 부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주는 신왕하지만 제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경급제가 더 강해요. 그런데도 재벌 한때는 세계 4대 부호에도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주입니다. 인물이고 그런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가 오술 화국을 형성을 했는데 그래서 조우가 시급하지 않느냐? 절대 시급한 조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월이라는 월,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술 화국을 형성을 해도 월이 수월이라 시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는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인격이 이제 편인격이라는 격이 만들어졌습니다. 편인격은 인성이 강하면은 누르는 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인성이 약하면은 편인을 살리는 쪽으로 쓰기도 합니다. 편인은 길격과 형격의 거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주 구성을 잘 봐서 판단을 합니다. 자, 첫째 편인격이 성격이라면 제일 먼저 편인격이 비경급제를 용신한다. 자, 편인이 강해도 비경급제를 용신하고 편인이 약해도 비경급제를 용신합니다. 편인이 강하면 비경급제를 용신할 때는 편인의 힘을 빼기 위해서 비경급제를 용신하는 것이고 편인이 약할 때 비경급제를 용신하는 것은 편인이 재성으로부터 비경급제가 지켜주기 때문에 편인을 지켜주기 때문에 비경급제를 용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격에 편인격이 됐든 정인격이 됐든 간에 인성격은 가장 좋은 용신이 비경급제가 가장 좋은 용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이때는 관과 인이 둘 다 갖췄다 해서 관인 쌍전으로 용신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편관도 용신하는데 이때는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성격이에요. 자, 식상이 없으면 일간과 일간이라는 말은 비경급제 포함한 일간이란 말입니다.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가격으로 봐야 된다. 물론 인성이 강하면 일간이 강해요. 그렇지만 이 경우는 일간이 인성의 샘을 받아서 강한 개념이 아니고 일간은 일간 자체로 비경급제의 기준으로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인성은 인성 자체로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식신도 용신하고 상간도 용신하겠다. 그러나 상간 용신하는 사주가 식신 용신하는 사주보다 더 낫다. 자, 다섯 번째는 재성도 용신합니다. 이 사주는 제가 약할수록 좋다. 재성이 공막 맞아도 되고 이 사주처럼 재성이 갑목이 한 군데 통고체가 없이 허탈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신실을 잡은 이유는 편인격의 사업가들은 재성이 허탈해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갑신시나 을류시가 거의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편인이 합을 하고 남은 것이 일신이면 귀하다 그랬어. 물론 고전에는 뭐 식신을 남겨도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임상을 쭉 해보면 식신뿐만 아니고 정관을 남겨도 괜찮고 재성을 남겨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식신을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 플러스 재성이 있는 경우 이게 전부 천간에서 얘기입니다. 천간 용신은 항상 천간에서 찾아야 돼. 용신을 지지에 찾는다는 것은 안 된다. 지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천간은 동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하는 게 천간이기 때문에 전부 천간에 찾아야 돼. 식상 플러스 재성이 경우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한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뭐 보면 일평생 참 대단한 인생을 살다 가신 분 같아요. 자, 이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경이 성격이 되는데 첫째는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급제가 있어. 이게 용신이야. 자, 두 번째는 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신이야.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용신은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이 책에서는 상신이라고 합니다. 상신. 제가 격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이 자평진전에서는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어를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이 헷갈려서 안 돼. 그래서 저는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용신 원령용사 지시는 격을 얘기하고 자평진전에서 얘기하는 상신은 용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사주가 대격이 되는 이유가 대격. 자, 큰 인물들은 지난번 이상화 사주도 제가 통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강하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된다. 한 가닥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자기 근록과 양인에 통근하고 또 누구나 금왕지질인 술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간이 대단히 강합니다. 격은 무토가 술토에 통근하고 또 자기
오화가 양인이에요. 예, 오화가 자기 12운송에 제왕지에 통을했어요. 대단히 강합니다. 자, 용신은 역시 급제니까 대단히 강하죠. 근데 여기서 이 재성용신은 제가 약할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조건들을 이 사주는 다 가지고 태어난 사주다. 보니까 오남밀녀 중에, 오남오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뭐 또 재력이 있었으나 절대 그 돈 자랑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을 일구고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대단하신 그 신규코 회장 동신은 농신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농신그룹이 신규코 회장 동생입니다. 예. 그래서 형제간이 대단히 재벌 집안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운로를 한번 볼게요. 운로를 보면, 자, 이때 정관운이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자, 이 신유, 이거는 또 일간도 강해지고 용신도 강해져요. 자, 이때는 병화가 들어와가지고 경금을 두들겨 패러 왔는데, 이 급제가 이게 합사를 해줬어요. 그때도 아주 좋은 눈에 들어갑니다. 자, 사오미를 가니까 어떻게 되냐? 격이 또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간은 월목, 간목은 재성인데, 역시 이 용신이 깨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도 다 좋은 눈이다. 이때 좋은 운. 자, 개수. 48의 개수 운이 들어왔어요. 개수 운이. 자, 개수 운이 들어와서 기억하고 합을 하는 이 시기인데, 이 허탈하게 들어와가지고 합을 하면, 이 시기는 좀 별로 썩 좋은 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마 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그냥 워낙 이 시기가, 이런 시기들이 좋게 왔기 때문에 이 시기는 조금 뭐 주춤했던 시기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는 상관이 편이라고 합을 해버렸어요. 이때는 이제 식신이니까 이때도 용신으로 쓴다. 식상을 용신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때도 무난했던 운으로 본다. 자, 이때는 비경급제 운이니까 또다시 용신운이 왔고, 간목이 강해지지만, 지지에 통근하면서 간목이 강해지지만, 이 신금이, 예? 간목을 깨어놨기 때문에, 이 무토가 안 건드리면 됩니다. 이 천간이 무토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무토가 힘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 자, 이때는 인성 혼잡이 옵니다. 인성이 정인이 들어왔어요. 사중에서, 편인을 쓰고 있을 때 정인이 들어오는 것은, 인성이 강해졌다고 보는 것이지 혼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사주에서 정인을 쓰고 있는데 편인이 들어오는 것은 혼잡이다. 정간도 마찬가지예요. 편간을 쓰고 있는 사주에서 정간이 들어오는 것은 편간이 강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정간을 쓰고 있는 사주에서 편간이 들어오면 이때는 관사 혼잡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볼 때는 그와 같이 판단을 해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정인이 와가지고 뭐 간목하고 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축토 때인데, 이 축토는 이 숙토하고 이게 이제 이 형살을 만들거든요. 형살. 젊을 때는 저는 운을 만나면은요, 축술 형살은 사실상 수가 강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면요, 수가 강하든 약하든 이런 형살 운을 만나면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축계 회장이 축대운 88, 9, 11, 12, 13, 90세, 그러니까 94살부터 94세부터 이 형살 운이 들어와 오면서 급격하게 기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상에서 예, 기해년에 해수가 또 강해지면서 예, 자꾸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 대한민국의 큰 재벌 회사로 아주 대단한 예,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제 뭐 창업 1세대 정 말하자면은 창업 1세대라면 우리가 그룹사 크게 나누면 현대그룹 정종인 회장,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그 다음에 한진그룹 조종원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어떻게 보면 이 한 다섯 창업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큰 그룹 창업 1세대들은 거의 다 이제 작고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무죄사주나 비슷하잖아요. 관목이 허탈하니까. 거의 무죄사주인데도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무차 강조를 하지만 재성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적다를 따지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격국이라는 것은 격만 성격되고 대격이면 충분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이 편입격은 이 급제가 용신이다. 급제가 대단한 용신이 되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도 수십조겠죠. 재산은 어마어마한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용신도 다 강한 이미 젊은 시절부터 대단한 자질과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